황심소 청취자 여러분, 방송을 통해 다른 이들의 상담을 듣는 것은 여러분께 어떤 의미인가요? 아마 다른 사람도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마음의 위로와 황상민 박사님의 상담을 통해 그 고민은 치유될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재기발랄한 상담을 통한 즐거움을 얻고 계실 텐데요. 방송에서 다 공개하지 못한 생생한 상담 현장,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황심소 공개 라이브 상담. 황상민 박사님의 특급 강의와 공개 상담을 통해 누군가의 마음을 같이 치유해볼까요? 2월 23일 금요일 홍대 팟빵홀에서 열리는 이번 라이브 공개 상담의 참가비는 7만원이고요. 신청은 아래 더보기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골뱅이 황심소로 문의해주세요. 이번 상담 사연 제목은 유토피아를 찾아 순수 크리에이터로 살고 싶어요. 여러분 순수 좋아하고 또 유토피아 이야기하고 깐따피아 찾고 하는 인간들 참 힘들다는 거 아시겠죠? 예, 내가 있는 사는 이 삶의 현실은 참 순수하지 못하고 지저분하고 이 현실과 이상적인 그 세상 사이에 이 간극을 내가 어찌 메울까? 어떻게 하면 저는 순간이동을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저 대신에 읽어봐 주실 분 있으세요? 저의 가치는 상상, 사랑, 진실함, 창의, 자유 등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상하는 자, 크리에이티버, 진실함, 인류에 대한 사랑 등 오랫동안 진실함을 표현하는 배우가 되길 꿈꿨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실된 삶의 표본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정하고 정의롭고 나뿐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환경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음식도 가려가며 채식의 절정인 비건에 한동안 엄격하게 생활하기도 했죠. 지구를 위해서 무려 그 추운 러시아에서요. 그렇게 남도 한없이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되도록 내게 직접적인 해를 가하지 않는다면 남에게 뭐라 하는 것도 피하고 꺼려하는 편이었어요. 문제가 관계에서 오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남으로부터 이래라 저래라 같이 의미 없는 명령조를 아주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항상 마음속에 왜? 왜지?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분명한가요? 등 제 주변을 힘들게 하는 질문들이 제 마음에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조언을 주겠다고 하면서 꼰대를 부리는 사람에게 꾸중 비슷한 충고를 듣고는 마음이 너무 상해서 촬영 현장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연기하고 기숙사에 돌아와 펑펑 울었어요. 저는 정말 카메라 앞에 연기하는 게 좋은데 몇 년 나보다 더 오랫동안 연기 생활을 했다고 꼰대를 부리는 사람들이 너무 미워요. 그래서 저는 내가 영화 감독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조금 더 민주적이고 이타적인 촬영 환경을 만들어야겠다. 배우가 되려는 사람을 뽑기보다는 문학을 좋아하고 내가 함께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을 캐스팅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외국어를 쓰며 다른 나라 사람과 연기하는 것을 마치 전 지구인들이 평화를 위해 협력하는 느낌을 주고 정말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치 봉준호 감독님의 설국열차 같은 영화처럼요. 그래서 외국 유학을 꿈꾸기도 했어요. 지금도 외국어 공부는 하고 있지만 해외 작품도 하고 싶어서 앞으로 최소 5년은 나만의 연기와 촬영에 온전히 몰입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오전에는 오랫동안 한 외국어 공부를 하고 오후는 영화 시나리오와 촬영 문학 공부를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잘 계획하고 있나요? 제가 어느 기관에 영화 대학이든 유학이든 들어가는 것보다 스스로 창작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인가요? 그리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촬영하거나 아이디어는 아주 높으면서 셀프가 낮은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관계해야 하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쪽 의자에 앉아주세요. 이 사연 주신 분이 라이브 상담을 신청하시면서 본인 얼굴이 나오지 않게 이 나중에 모자이크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황심소 스텝 모자이크 다 시키는면 차라리 얼굴을 찍지 말자 라고 한 게 이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일 거라는 생각 안 드세요? 아, 네,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죠. 예, 본인 목소리만 들어가면 되죠, 그죠? 네. 네. 자, 그럼 본인 사연 잘 읽어주셨는데요. 본인 문제가 뭔가요? 본인은 여기 제가 지금 잘 계획하고 있나요? 제가 어느 기관에 들어가는 것보다 스스로 창작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인가요? 이 질문을 하는데 뭐 하자고요? 라는 질문을 제가 던지고 싶어요. 아니 그거 몰라, 저 있잖아요 여기. 봉준호 같은 영화감독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영화감독은 어떻게 하죠? 촬영 현장에서요. 꼰대 안 부리고요. 이 배우가 되려는 사람.
사람들하고 흉함을 없이 그냥 잘 촬영하는 그런 민주적인 감독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띵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 첫째, 봉준호 감독은 촬영 현장에서 참 민주적이다. Yes or no? No! 진짜요? 네. 봉준호 감독은 촬영 현장에서 거의 야수와 같은 인간이든지 독재자와 같은 그런 카리스마를 발휘한다. Yes or no? Yes. 내가 안 그랬어요? 여러분 나중에 봉준호 감독으로부터 명예훼손을 제가 당할 때 여러분들이 다 본인 봉준호 감독이 촬영 현장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본 적 있어요? 아니 없어요. 없죠? 네. 그런데 봉준호 감독은 촬영 현장에서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은 참 잘할 수 있죠? 아주 잘했어요. 여러분 참 잘했어요. 또 한 번 더 하죠. 이럴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봉준호 감독님이 천사 같을 거라고 생각은 당연히 안 하고요. 그러면요? 그냥 이게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무슨 패턴이 반복이 됐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다 그런 건 아닌데 항상 한 사람 정도? 항상 세상에 다 착한데 내가 미워한 그 XX만 치킨놈이야. 이렇게 됐죠, 그죠? 아니 막 그 사람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그렇죠, 그 사람을 내가 싫어하면 안 되죠. 그럼 난 나쁜 사람일까?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면 그게 싫다라고 말을 하면 될 텐데 그거를 말을 하지 그때는 견딜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뒤늦게 그때 내 감동 네 감 그랬구나 왜 못했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계속 그렇죠. 하게 됩니다. 자책하고 자책하는 자신이 또 믿고 싫고 네. 사실 영화 감독이 되고 싶진 않아요. 저는 배우가 되고 싶은데 배우가 되고 싶어요? 네, 너무 힘드니까 내가 감독이라도 해야 되나? 내가 감독을 하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근데 본인이 네. 사실 성격파 여배우도 분명히 나올 수도 있긴 한데 그 무슨 공효진인가 이런 배우하고 좀 비슷해 보이기는 한데 네? 무슨 어떤 배우? 그럼 어떻게 배우가 될 생각을 하세요? 배우가 되고 싶다고 꿈꾼 건 네. 이제 제가 고3 때 이제 다크나이트 라이즈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다크나이트 라이즈 저도 봤어요. 네, 거기 주인공 크리스토퍼 놀라 크리스찬 베일이라는 배우를 네. 그 사람이 마지막에 한 그런 정의로운 대사 같은 거를 보고 네. 아 나도 이런 배우가 되고 싶다라고 그때부터 배우 꿈을 꾸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라는 건 사소한 거에 의해서 죽음의 길로 쉽게 인도가 되긴 한데 본인이 그 영화에서 마지막에 놓은 대사 하나에 꽂혀가지고 내가 배우가 되면 이런 영화의 일부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겠죠. 네. 아이디얼리스트가 사는 게 왜 힘든지 아시겠죠? 진짜 아이디얼리스트 만빵에 이 그렇게 꽂히는 칼처는 높은데 에이전트는 바닥인 걸 보면 본인도 참 힘들고 부모님도 참 걱정을 많이 하는 아주 전형적인 삶을 살겠네요. 그건 본인도 아시죠, 그죠? 네. 자, 이럴 때 지금 사실은 본인은 상상, 사랑, 진실함, 창의, 자유 이것이 본인의 가치는 아이디얼리스트의 성향을 너무나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전혀 뭐 나쁘거나 좋거나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은 아이디얼리스트 그 자체고 그래서 그 모습 자체는 참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니까 힘드시죠, 그죠? 제가 상상한 거하고 현실하고 너무 핀트가 안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럼 본인은 상상하는 게 이루어지고 싶어요? 아니면 현실에 맞춰서 자기가 살고 싶어요? 상상하는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그러면 본인이 상상하는 거를 이루기 위해서 러시아를 갔더니 요즘 서울보다 더 춥던가요? 러시아에서 가서 계속 계시지 않고 왜 오셨어요? 어디를 갔었어요? 러시아에? 모스크바요. 모스크바요. 네.
안타깝네요. 모스코바는 상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아니라 현실에 아주 징글징글한 현실에 천착한 사람들이 가는 데가 모스코바인데 그걸 가기 전에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고도 갔어요. 왜냐면 이제 고3이 끝나고 다들 이제 대학에 가는데 네. 저는 이제 러시아 모스크바 이제 연극 대학에 네. 다 가니까 안 가면 낙오자가 되니까 당연히 그래서 사람들이 나가니까 나도 따라가야지. 그래도 일단 내가 결정해서 내가 추진해서 이때까지 준비했으니까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런 이제 대학 생활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항상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밤까지 어떤 일을 해야 돼. 그게 제 머릿속에 다 있는 거예요. 나만의 자율적인 그 공부 스타일이나 하고 싶은 것들이 다 있는데 대학은 가라고 하니까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처음에 아, 내가 여기서 졸업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 지금 그 말은 네. 대학이라는 환경 속에 내가 들어갔던 게 문제라고 본인이 주장을 하시는 거네요. 대학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뭔가 이제 강박적으로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외부의 그런 게 있을 때는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대학에서 있으면서 또 해야 한다는 그 통념적인 규정에 별로 안 따르고 대학생활도 마치고 수십 년 동안 대학에서 있었던 사람도 있어요. 잘 살았던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의 문제라는 게 아니라 그럼 모스크바에서는 같이 이제 연극이니까 팀 협업을 해야 되니까 한 명이라도 이제 빠지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주어진 규칙대로 다 같이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제 국내에서 이제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는 내가 수강하는 거 뭐 하고 싶은 건지 다 정할 수 있고 그 나머지 시간은 내가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보통 이런 상황이 그럼. 여러분은 아이디얼리스트가 자기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엉뚱한 것을 문제로 생각하는 삽질하는 현장을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본인은 지금 본인이 부닥친 문제가 마치 모스크바에 있는 연극대학에서 상당히 집단활동을 하는 데서 내가 내 나름대로 뭔가를 배우고 싶고 또 하려고 했던 시간을 가지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도저히 그 생활을 지속하지 못했어요. 또는 그것은 내가 바라던 배움의 공간이 아니었어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거는 지금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요. 일단은 지금 그러면 20대 초반이세요? 네. 그럼 본인의 문제는 아주 지금 간단하네요. 저는 내가 뭐 배우가 되든지 아니면 영화 감독이 되든지 나 자신을 표현하고 또 내가 표현하는 것이 어떤 작품으로 만들어지고 그걸 사람들하고 공감하고 공유하고 나의 표현과 나의 생각들을 사람들하고 같이 뭔가 멋있는 거를 하고 싶어요. 이게 지금 본인이 원하는 거네요. 네. 그리고 그걸 하려면 제가 어디서 무엇을 배워야지 그걸 할 수 있나요? 이 고민이네요. 그런가요? 네. 그리고 어떤 계획을 세우면 제가 원하는 것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나요? 그것이 배우가 되든지 영화 감독이 되든지 이게 본인의 지금 질문이네요. 네. 그 질문을 혹시 이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서 사람들한테 물어본 적 있어요? 저는 어떻게 하면 배우가 될 수 있을까요? 또는 저는 어떻게 하면 영화 감독이 될 수 있을까요? 다른 자리에서 물어본 적은 없는 것 없어요? 네. 예를 들면 학교 선생님이나 주위에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다. 무슨 얘기 할까요? 대부분은 이제 연극 영화과에 가거나 네.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네. 연극 영화과를 가라. 자, 그러면 연극 영화과를 본인이 한국에 있는 연극 영화과 갈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외국에 있는 연극 영화과를 간다. 가면 어떻게 될까요? 또 같은 패턴이 반복될 것 같아요. 어떤 패턴이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럴 이 패턴이 반복되겠죠. 네.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그 상황에서. 뭐 어디 대학을 가서 내가 배우가 되는 거를 시도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길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직접 하는 거? 직접 배우 노릇을 하거나 역할을 한다는 걸 이야기하겠죠. 저 동숭동 대학로에 가가지고 연극하는 내 찾아가요. 저 연극하고 싶어요. 그래 해.
라고 이야기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어요. 한번 찾아가봤어? 아니요. 아, 안 가봤어요? 네. 오, 진짜 본인이 연극 배우가 되는 것을 간절히 원했으면 그걸 가는 게 연극영화학과를 가는 것보다 훨씬 빨라요. 그 대신 들어가서 뭘 배웠냐면 청소하는 거, 그 다음에 포스터 붙이는 거, 길거리에서 티켓 파는 거. 한국에서 연극을 보러 다녀본 적 있어요? 제가 연극을 좋아하진 않고 영화를 좋아해서 주로 영화를... 영화관에 주로 많이 갔어요? 그러면 네. 충무로에서 본인이 영화판에서 일단은 지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해봤겠네요? 그걸 잘 몰라. 몰라요? 네. 그렇군요. 또 가장 좋은 방법은 영화 찍는 회사를 찾아가거나 또 지금 영화 찍는 감독들, 아까 봉준호 감독한테 무턱대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만나줄까요? 안 만나줄까요? 예? 만나줄 것 같아요? 사람이 안 만나줘요. 그런데 촬영 현장에 그렇게 무턱대고 찾아오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 뭐 촬영하는 데 가면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각자 역할이 없는데 다 엄청 많아요. 거기에 어떻게 뭔가 역할 할 게 없을까요? 저는 무슨 역할? 청소하고 물건 옮기는 그 조그만 거라도 있어요. 대개 이제 프로덕션에서 일하는 친구들 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 2년, 3년 거의 시작을 해요. 본인이 배우로 시작을 하려면 가장 먼저 영화 배우가 되려고 한다 하더라도 영화판에서 움직이기보다는 대개는 영화 배우는 연기하는 걸 배워야 되니까 연극판에서 놀아요. 그리고 연극판에서 오래 논 사람들이 대개는 훨씬 더 일종의 기본기가 많이 갖춰져 있어요. 요즘에 잘 나가는 이 조연출이나 이런 것도 잘 나가시는 분들은 다 영극판에서 최소한 10년, 20년 진짜 눈물의 빵을 드신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물론 그거를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느냐, 또 본인이 절망하지 않고 거기에서 계속 지내느냐는 각자한테 달린 거예요. 본인은 그거는 꿈에도 생각 안 한 것 같네요, 보니까. 네, 전 제가 내가 시나리오 쓰고 내가 다 스스로 해야겠다라고 저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내가 그러면 아예 배우도 되고 감독도 되고 촬영 기사도 되고, 내 아는 어떤 녀석이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영화 찍겠다고 하다가 결국에 몇 개월 하다가 포기했어요. 왜요? 일단 자기한테 배우로 오겠다는 애들을 찾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배우를 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배우를 하니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촬영하는 거, 이제 카메라도 구했어요. 카메라를 세워놓고 자기가 연기를 해야 되는데 무슨 연기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제 대본을 써야 되잖아요. 자기 딴에는 이제 대본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한 1년 노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본을 썼는데 그 대본대로 하려고 하니까 혼자서 못하겠잖아요. 그래서 누나하고 같이 촬영까지 했어요. 짧게 단편영화 한 5분짜리.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줬어요. 많은 사람의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그래서 공통된 반응을 받았어요. 첫 번째 반응 뭘까요? 재미없다는 반응. 재미없다는 반응이 나왔으면 차라리 낫게요. 첫 번째. 이건 뭐니? 이건 뭐니라는 거였어요. 뭐니? 놀라운 사실은 그 질문에 일단 답을 못했어요. 그러게요. 그럴 때 그 다음 질문. 이거 누가 만들었니? 그럴 때 누가 왜 만들었는지 알 수 없는 것이 나왔다는 거죠. 본인도 그걸 만들겠다는 거죠?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될 거예요. 나도 안 되기를 바래요. 근데 교수님 책에서 잘 될지 잘 안 될지 따지지 말고 무조건 많이 만들어낸 A가 나중에 보니까 더 훌륭한 걸 만들었다라고 적혀. 훌륭해요? 그래서 그때 혼자 해라고 그랬어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같이요. 됐죠? 이게 이제 우리가
뭐든지 할 때 안 되니까 내 혼자 해야지 하는 순간 그거는 혼자만의 세계 속에서 동굴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되어버려. 이게 아이디얼리스트가 부닥치는 가장 첫 번째 삶에 있어 엄청난 과제예요. 여러분들이 황심소가 황상민의 심리상담소라고 저 혼자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 다 아실 거예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냥 대본이든 사연이든 이 황박사 혼자서 상담하면 되잖아요. 왜 그 답답한 패널분들 모셔가지고 하세요. 패널분들 때문에 답답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저도 속으로 그래 저도 혼자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혼자 북치고 창치면서 상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사연이 있다더라도요. 그게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누군가 그 사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제가 해주는 그 상담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 보이냐 하면 에이 저거는 황 박사 생각이지 저 사람 생각 되게 웃겨 아니 저 내담자 문제는 이러면 되는 건데 저 사람 희한한 생각을 하고 이야기하네 내 저 사람 이상한 소리 할 때부터 알아봤어 말도 안 되는 저 사람 상담할 줄 모르네 이런 이야기까지 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것이 황상민 개인의 희한한 생각에서 나오는 상담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절대적인 장치가 그 상담 사연만 가지고 할 때는 패널이라는 또 다른 사람의 시선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연에서 그 사람이 굳게 믿고 있는 관점이라는 것. 그거를 바꾸지 않는 한은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커녕 문제로 조금 다가가지조차도 못한다라는 거. 그 상황을 패널로 놓는 분을 통해가지고 생생하게 보여주는 답답한 상황. 그것이 이 또 다른 상담의 하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담자가 있어가지고 내담자하고 상담을 하는 장면만 보여주면요. 대개는 사람들은 조금 듣다가 내 문제도 아닌데 저 사람 문제에 대해서 저 사람 문제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하고 비슷할 수 있구나 라고 조금이라도 상상할 수 있고 또 뭔가 아 저렇게 답답한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지 문제 이렇게 매몰돼 가지고 어떻게 빠져나오지 못하구나 아 우리의 삶은 이런 안타까움을 우리는 겪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사연을 통해서 내 삶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잘 계획하고 있나요?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연 주신 분의 문제는요. 계획을 잘 세우고 있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본인이 진짜 하고 싶은 건 배우가 하고 싶고 근데 본인은 배우 사진 모자이크 처리해달라고 그랬어요. 황심소의 새로운 영화, 단편 영화를 우리 오늘 찍을 수 있었는데 안타깝네요. 그의 상담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완전히 영화 찍을 수 있었는데 본인이 지금 배우로 등장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에 진정성 있는 진짜 진실한 영화를 찍을 수 있었는데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거는 내가 원하는 영화가 아니었어요. 그럼 어떤 영화? 저는 비련의 주인공이라기보다는 행복한 공주 그런 영화였으면 좋았을걸. 본인이 배우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상상을 가지고 환상과 착각은 가지고 있지만 배우가 실제로 영화에서 보여주는 배우는 멋진 모습일지 모르지만 영화를 찍는 배우는 거의 노예와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본인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게 되네요. 그걸 느껴서 배우가 노예 같다라는 그런 지점을 느끼게 되니까 내가 감독이 돼야겠다. 나는 감독이 됐어. 저 노예 상황에 있는 배우들을 내가 해방시키리라. 그러니까 나는 설득을 잘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 훌륭해요. 네. 꼭 그런 노예가 된 배우를 해방시키는 감독이 되기를 원해요. 배우가 잘 안 되고 배우는 좀 힘드니까 그럼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영화 감독이 되고 싶다. 그럴 때 배우가 되고 싶고 영화 감독이 되고 싶은 거는 본인이 진짜 되고 싶은 게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본인이 진짜 하고 싶은 건요. 본인이 자유라고 표현하는 또 본인이 창의성, 호기심이라고 표현하는 이 두 가지가 내 마음대로 지랄 같은 뭐든지 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멋있게 남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영화라는 생각이 드니까 영화예요! 이렇게 된 거죠. 당신은 당신이 뭔가 지랄같이 남들에게 멋있고 당신이 인정받고 당신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 그 뭔가가 모른 채로 성급하게 그게 영화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난 배우로서 나를 표현해야 돼요. 이 상황으로 점프를 하게 됐거든요. 이런 경우가 세상에 대해서 아직은 경험을 많이 하지 않았거나 아직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겪게 되는 지랄 같은 고민이라는 거죠. 지랄 같은 착각이라는 거죠. 내가 지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쓸 정도로 지랄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문제는 나와 맞지 않은 사람과 촬영하거나 아이디어는 아주 넓으면서 셀프가 낮은 사람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관계하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본인 셀프요. 이 정도면 낮지 않아요. 본인이 아이디어 생각이 과도하게 높기 때문에 이게 본인 셀프 강철 멘탈이에요. 사실은 본인 상당히 강철 멘탈인데 너무나 그 밑을 알 수 없는 수렁에 빠져있기 때문에 셀프가 낮은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저는 제가 셀프가 항상 낮다고 생각을 본인 셀프 결코 안 낮아요. 본인 셀프는 본인이 현실에서 필요한 것보다 더 높아요. 일단 본인한테 가장 필요한 건 자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랬을 때 본인은 그래서 본인이 중학교, 고등학교 지나면서 본인이 학교라는 환경 속에서 본인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 마음껏 자유롭게 나의 창의성, 나의 호기심이 어떤 정점으로 일어나가지고 뭔가 내가 뿌듯하고 내가 멋있게 되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있긴 예. 뭐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 외국어 배우는 걸 좋아해요. 외국어를 배워서 좋아해가지고 딱 와, 제 외국에서 살다 왔나 봐 라고 표현하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냥 뭐 영어 말하기 대회나 아니면 무슨 가서 상을 받았어요. 받은 적도 있어요. 받은 적도 있어요. 영어 말하기 대회 나가서 내가 영어를 잘한다는 걸 보고 그럴 때 본인이 살아있음을 느끼고 내가 진짜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이야기를 했나요? 아니면 미리 있는 대본을 열심히 외워가지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처럼 흉내를 잘 냈나요? 대본 토대로. 그것이 본인이 외국어를 잘하는 거였어요? 외국어 말하는 흉내를 잘 낸 거였어요? 흉내. 아시겠죠? 본인이 외국어를 배우는 걸 좋아하고 잘했다는 그것은 배우는 거를 잘하는 거를 흉내낸 그 경험인데 그것이 본인이 그것도 사실은 훌륭한 성취 경험. 언젠가 제가 외국어 영어 경시대에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콘테스트에서 심사위원으로 앉아있는 동안에 제가 진짜 폭발하는 줄 알았어요. 애들이 A4 용지 한 장 정도 되는 내용 그거를 외우고 와가지고 그거를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 영어 경시대인 거예요. 미쳤어 이거. 기억 경시대이지 무슨 영어 경시대야. 기억력 테스트지. 그리고 또 그걸 발표를 한 다음에 그럼 영어로 질의응답을 하는 그 시간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없어. 뭐야 이게. 어쩌면 그게 연극일지 모르네요. 영어로 대화를 나누고 영어를 발표를 하는 연극을 얼마나 잘하는가. 자, 그런데 그거를 영어로 본인이 받아들였으니까 본인이 착각을 한 경험을 했다는 거죠. 본인의 인생이 지금까지 20년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진짜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내가 잘한다라고 느끼는 나의 존재감에 대한 자유로움과 창의성을 느낄 때는 본인이 진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착각하고 있을 때 본인은 실제로 배우와 같은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영어를 잘하는 영어 스피킹 대회에서 본인이 유창한 외국어 실력을 발휘했다라고 착각하는 그 순간이었다라는 거죠. 저는 외국에서 이제 저는 배우 활동을 해보고 싶거든요. 그럼 바로 그 감독 밑으로 들어가고 편지를 보내고 막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외국 감독 밑에서 배우 활동을 못하지는 않을 거예요. 뭐 내일 당장 비행기표만 끊으면 가서 찍을 수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거는 본인이 이 카메라 앞에서 뭔가를 찍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인이 배우가 된다고 했을 때 본인이 어떤 영화를 찍고 어떤 캐릭터로 본인이 그 역할을 하느냐라는 것을 스스로 정할 수 있고 또 스스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요. 제가 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으면 저는 포토그래퍼, 사진사가 되는 거죠. 본인이 단순히 배우가 된다는 게 진짜 카메라 앞에서 찍히면 감독이 레디 고 하는 데서 그냥 찍으면 이 앞에서도 얼마든지 배우 할 수 있으세요? 본인이 내 자신이 좀 더 또라이 같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마음대로 하고 싶다 라는 마음이 강한 거는 내가 인정할게요. 그러려면 대한민국에서는 일단 네가 잘났다라는 걸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뭐든지 하나를 얻어야 돼요. 가져야 돼요. 근데 보통 그게 이제 리얼리스틱한 기준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통념적인 기준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인정이란 그러면 이 세상 아무도 나를 내가 뭐 사람들한테 번듯하고 그런 기준은 아닐까 내가 나를 인정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남들과 다른 기준으로 자기를 인정해야 되겠다라고 해야 조금 이 사회에서 살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아이디얼리스트예요. 그래서 또라이라도 그들이 나를 부르면 그것도 괜찮아요. 또라이 괜찮잖아요. 전 계속 또라이 짓을 하면서 살래요. 그게 자기의 존재감이자 자기의 정체성으로 살 수도 있어요. 자,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의 경우는 나는 찌질하고 못났어요. 나는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나는 돈도 없어요. 얼굴도 생긴 게 별볼일 없어요. 몸도 별볼일 없어요. 잘하는 게 없어요.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디얼리스트가 스스로 과도하게 자기에 대해서 감성적이고 연민을 가지게 되면 이 자살을 하게 돼요. 고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자기가 이상적으로 바라는 것을 거의 벼랑에 매달려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 심정으로까지 끝까지 남아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이디얼리스트. 그래서 본인한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뭘 해야 되나요? 라는 그 질문이 아니라 본인이 현재 처하고 있는 상황이 마치 벼랑 끝까지 몰려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조금이라도 더 실수하면 조금이라도 다음 순간에 이 시간을 제대로 쓰지 못하면 벼랑에 떨어져서 조용히 사라지게 되는 그런 처절함을 맛볼 것이다 라는 그런 위기감을 자기 스스로 가져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얼굴에 이 수심은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 태평하고 너무나 편안해 보이시는 분이니까 그런 위기감을 스스로 가지기가 쉽지 않으시겠어요. 그 위기감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게요. 그 위기감이라는 게 어떤 걸 알려면요. 시간이 좀 걸려요. 그거를 자기 스스로 인식하는 데 있어 적어도 2, 3년 이상 아주 치열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본인은 아직 그 정도까지 치열하게 고민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정도까지 결핍, 절실함 이런 것까지는 본인 스스로 가지 않았어요. 본인은 우아한 백조로서 그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눈이 오네 너무 추운데 날 수 있을까? 그래 그냥 여기에서 가만히 있으면 훨씬 이물이 따뜻할 거야.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가 없네. 아, 내 몸이 얼음이 되나 봐. 안타깝네요. 자, 어떤 분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또 다른 사연을 우리는 이야기할게요.